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이제 10월 19일이 됐죠. 10월 19일 하면 사실 이제 제주 4.3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헌정 역사와 관련돼서 조금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또 일어난 날이었죠. 10월 19일에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죠. 줄여서 여순 사건. 줄여서 여순 사건이 있는데, 그럼 방제를 그러면 여수 순천이라고 해놓을게요. 여수 순천. 그리고 이 사건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을 좀 어느 정도 좀 뒀던 이유는요. 제 이제 그 친가 쪽 친척들이 전라남도 여수시 출신이에요. 전라남도 여수시 출신이어가지고 지금도 여수에 살고 있는 친척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특정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근데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 이제 줄여서 여순 사건이라 부르고요. 영어로는 여수 순천 October 19th Incident라고 불러요. 이 사건이 1948년 10월 19일에서 10월 27일까지 상황이 전개가 됐고요. 그리고 그 후속 조치는 한국 전쟁 때까지 후속타가 좀 이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킨 쪽은 14연대에 있었던 좌익 성향의 군인들이 이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또 관여했던 사람들은 전라남도에 살고 있는 이제 지방 좌익 단체들이 여기에 관여했고요. 그리고 이제 군경들 이외에 이제 서북 청년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우익 청년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약간 그 여러분들 그 대하 드라마 그 야인시대에서 나왔던 그 청년 단체들 있잖아요. 각종 광복 해방 후의 청년 단체들 그 단련 관련해서도 한번 좀 조사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 그 컨텐츠 좀 써먹어야 될 때가 와요. 그리고 그 컨텐츠를 할 때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 머릿속에 강렬하게 각인되고 있는 그 시명, 그 시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알죠? 그 사실 시명이 얼마나 좀 임팩트가 있는 인물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역사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야인 시대에서의 그 뭐냐 그각 뭐냐 스토리를 보면 너무나 강렬하게 기억이 남죠. 시명이 그 이제 고안 두 군데에 총을 맞아가지고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그렇게 됐었죠. 그 시명을 연기했던 그 배우 있잖아요. 그분은 나중에 그 푸른 거탑에도 특별 출연해가지고 그 대령으로 전역을 하셨는데 신대령. 말년에 고자라니, 어쨌든 그런 분이었어요. 자, 채팅방에 오신 분들 0시가 넘었으니까 어퍼튼 즐겨찾기 그리고 팬가입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그 어쩌면 이 여순 10.19 사건을 다루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스토리가 하나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군대 가시면 그 부대 번호에 숫자 4가 안 들어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요 사건에 있어요. 4사단이 없는 이유 바로 여기 있어요. 14사단 없어요. 44단 없어요. 숫자 그 부대 번호에 4자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요 사건에 있어요. 그
죽을 사자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렇고요. 그래서 1948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번째 있었던 군사적 반란 사건이에요. 부대가 반란을 일으켰던 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정식 정부 수립이 선포가 돼요. 물론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래서 2018년은 대한민국 100년이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 정부는 1948년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때 그 1948년 10월 19일에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을 하고 있던, 그 당시에는 여수시는 아니었어요. 현재는 행정구역이 여수시죠. 이 14연대 군인들이 지창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진압 과정에서 그냥 군사적 진압이었으면 끝났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진압 과정에서 그 서로의 충돌 과정으로 인해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 민간인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제 논란이 있어요. 한때는 반란 사건이라고도 불리긴 했는데, 문제는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지 일반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명칭에서는 반란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근데 좀 당시에 여수하고 순천, 전라남도 동부 지역은요, 이제 좀 반정부 성향이 좀 있었던 지역이기는 했어요. 왜냐면 그 해방 이후에도 친일 경찰 출신들, 그러니까 친일 행각을 했던 그 출신의 경찰들이 너무 그 행패를 많이 부린 거야. 그리고 정부에서도 좀 관련 공출들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약간 정부를 좀 마음에 안 들어 했었는데, 이 때문에 반란군들이 좀이 일대를 순식간에 장악을 할수 있었기도 해요. 그래서 반란군의 학살수보다 정부의 학살 숫자가 훨씬 많았다는 거. 어쨌든 14연대 반란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는 14연대라는 부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14연대가 없어요. 그렇고, 사병들이 주축이 돼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우리나라 그 군부대 역사에, 우리나라 그 군사 역사에 있어서도 좀 약간 좀 씁쓸한 사건이기도 해요. 자, 이 때문에요.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전후로 그 골수적인 반공 국가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당시에 법이 있었던 치안유지법은 국가보안법으로 바뀌게 돼요. 굉장히 강렬한 그 법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일단은요, 그좀 중립적인 학계 의견들을 좀 확인을 하면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중론들, 중립적 그 논점들을 확인을 하면, 일단은 공산당들이 해방 이후에 그 공산당원들이 분명 남한에도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 야인시대의 그 중후반부, 그러니까 야인시대의 파트를 총 4개로 나누면, 첫 번째 파트는 김두한이 어렸을 시절이고, 그리고 그두 번째 파트는, 그러니까 아역 배울 때,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안재모 씨가 연기하던 그 이제 우미관의 그 오야봉 시절 그때의 김두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세 번째 파트는 이제 뭐냐, 장년 김두한이 그뭐 각종 뭐 청년 단원들을 이끌고
그 공산당원들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공산당원하고 그 싸우는 과정이 그세 번째 파트예요. 한국전쟁까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파트는 그 이후 김도환이 이제 국회의원,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그 시절을 다루는 파트죠. 그렇게 야인시대가 총네 파트가 다니는데, 어쨌든. 근데 그 시절, 1940년대 공산당원들이 그 남한에 계속 주둔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침투를 미군이나 경찰들이 통제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용산에서 그런 그 사건들이 있었죠. 용산에서 그 사건들이 있었고, 뭐냐. 그때 이제 그 김무옥이 거기서 죽었었죠. 어쨌든. 그리고 그 창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그 예비역 육군 대장인 한국전쟁 참전용사 백선엽 장군의 그 이제 군과 나라는 그 군서적, 약간 군대 관련 서적이에요. 거기에서 참고한 얘긴데, 창군 과정에서 지켜본 미군의 특징은 선서를 무척 중시하는 것과 부타 행위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선서를 단순한 요식 행위로 여기는 경향이지만 그들은 달랐다. 왜 우리나라 그 군대에서 맨날 선서 선서 하면 요식 행위라고 생각을 하죠. 솔직히 좀 그래. 맨날 그 국기 기양식마다 막 결의하고 뭐 이런, 뭐 군대 얘기로 흘러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경비대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미 군정 당국 및곧 수립대 정부에 충성할 것을 빠짐없이 선서했다. 2009년입니다. 근데 딱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미군은 이 선서를 의심 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전력을 불문하고 선서라는 의식을 거치면 일단은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간주됐다. 이 때문에 경찰에 쫓기던 좌익 성향의 세력들이 상당수 군의 입대에 도피처로 삼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순 사건은 신생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줬다. 선서 한 번으로 군에 들어와 터를 잡은 좌익 세력이 정부 수립 2개월 만에 폭동을 일으켜 그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군대에 입대를 하면요, 우리나라 그 군대 정신교육 키워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멸공. 군대에서는 항상 이 멸공이라는 그 키워드로 정신교육을 시켜요. 북한 나쁜 놈, 뭐 이렇게 가르쳐. 물론, 그, 우리 군의 주적, 대적관에 대한 그 교육을 하게 되면요, 그 주적에 대해서는 항상 그 북한의 정부와 그 정부를 그 수호하는 군사들이 적이지, 북한의 민간인들이 적이지는 않아요. 그거는 확실히 구분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렇구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씨, 안경이 뭐 안경이 이게 손 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제가 뭐가 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좀 안경을 좀 손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됐어.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요, 정말 그냥 선서만 하고 군대에 입대를 하면 진짜 그냥 다 해결되는 세상이었어요. 선서 한 번으로 그냥 군대 입대하면, 그때는 진짜 그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참.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군대는 뭐 그래요. 그리고요. 한국군 정병준 씨가 썼던 한국전쟁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서술이 돼 있어요. 한편 한국군의 반란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미군 철수와 한국 정부 수립이 구체화되자 주한미군은 1948년 초부터 한국군의 병력을 급격하게 증강시켰다. 그리하여 병력 자원에 대한 면밀한 검열이 불가능해서 좌익 세력이 대거 군대에 유입됐던 것이다. 당시 실정이었어요. 주한미군이 그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된게 구체화된 거예요. 소련이 철수를 해버리니까 이제 언론이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이후 이제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에 이제 주한미군이 다시 급격히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는 주한미군이 의정부에서는 철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주한미군은 다 저기 송탄에만 있어요. 그렇고요. 반란은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적 침투와 공작, 선동에 기초한 것이지만 급격한 병력의 확충이 초래한 허점에서 자연스레 비롯한 면도 있다. 자, 근데 이제 그 14연대라는 부대가 있어요. 자, 14연대. 근데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그런 당시 군대에는요, 좌익 조직이 총 3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조직은요, 콤서클이라고 해가지고 남로당의 중앙당에서 직접 관할한 장교 조직이 있었어요. 남로당 그 박헌영 그 조직이 있었고요. 그 두 번째 조직은요, 남로당의 지방 도당이 있어 도별로 당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의 그 현재 정당들도 그 그 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제주 그 뭐 대전광역시당 다 있거든요. 그 시당 및 도당이 있어요. 그렇고요. 그 병사들의 조직인 병사 소비에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로당을 견제하는 북로당, 북한 조선노동당의 전신인 인민혁명군이 있었어요. 경상남도 일대에 있었고요. 근데 남로당이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조직을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자, 오신 분들 업버튼, 즐겨찾기, 팬가입,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0시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이 좀 리셋이 됐어요. 자, 장교들의 인사행정은 전부 서울에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로당 중앙당이 직접 관할을 해요. 장교 조직은. 그리고 사병들의 경우는 지방에서 모집하고 인사이동이 딱히 없어. 그래서 그건 사병 문제는 지방당에서 관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다른 조직을 만들었던 또 다른 이유는요, 보안 문제 때문이었어요. 보안상 서로 선을 좀 다르게 해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로당은 장교 조직하고 병사 조직은 별도 조직하고 관리를 해요. 실제로요, 그 병사와 관련된 인사 그 조직 관리를 하는 그 이제 담당이 다르고 간부와 관련된 그 인사 조직 담당하는 게 보통 최소 대대 인사과부터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콤서클하고 병사 소비에트는요, 같은 부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도 서로 존재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민혁명군은 지하 세력이에요. 그래서 군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민중 깊숙이 있었어요. 거기에 따라 일선 행군대는 상부의 지령도 안 받고 임의로 대구 11 사건에 편성을 해요. 10월 1일에 대구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1947년 초에 일망타진돼서 붕괴가 돼요. 그리고 그 남로당은요, 북로당 침투에 반발해가지고 그 인민혁명군 조직을 미군정 경무부에 제보를 했어요. 당시 경무부장, 나중에 민주당에서 활동하는 조병옥이었어요. 그리고 그 야인시대 나오잖아요. 나 경무부장이야! 옷 벗고 싶어! 막 하는 그 경무부장 그 연기했던 배우 이름을 제가 좀 까먹었어요. 그 대조영에서 그 흑수도 역할
했던 그분이거든요. 그 태조왕건에서 박수리 역할하고 어쨌든 그 김모 씨던데 어쨌든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인민혁명군이 그래서 붕괴가 돼요. 그래서 북로당 조직부하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내무국 정보처에서는 이제 대표 책임자로는 강진 그리고 그 정보처 요원의 김일광을 실질적 총책에 임명을 해요. 이정재 동네 동생? 그건 모르겠고요. 그한 그래가지고 그 뭐냐 대조영에서 그 박수리 역할했던 그 흑수도 역할했던 그 배우분이 대조영에서 막그 북한 말투 썼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2차 인민혁명군을 조직을 해요. 그래서 국방경비대, 해양경비대, 경찰관계 세포조직들을 내선으로 하고 남로당에 포섭돼 있지 않은 사회주의자, 청년단체 개혁조직선을 외선으로 해서 활동을 했어요. 자, 우측 상단에 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12시가 넘어가지고. 그래서 여순 사건의 두 주역은 이제 사현대 정복과 선임 하사관이었던 지창수 상사. 근데 이 사람은 상사는 병사 소비트에 소속돼 있었어요. 왜냐면 부사관이지 장교가 아니잖아요. 그렇고 김지회 중위는 북한의 평양학원 대남반 출신의 공작원이 있었어요. 그렇고 그 지령을 받고 남파돼가지고 국방경비사관학교 3기에 입교를 했던 북측 공작원이에요. 김지회 중위. 그래서 김지회 중위가 꼼서클에 침투를 해요. 근데 이제 좌익장교들은 처음에 그를 그 사람을 남로당으로 알았던 거야. 그리고 병사 소비에트는 김지혜를 어? 우익장교? 우익장교십니까? 이 정도로 정말 이 보안에 있어서 철저했던 거야. 그 존재를 몰랐던 거야. 김지혜 중위에 대해서. 그래서 김지혜는 이 국방경비사관학교 시절 때부터 교육생들을 그 콤서클로 포섭을 한 거야. 사관학교 교육생들은 장교니까. 그래서 1년대 이 대대장의 부관을 거쳐가지고 그 광주에 있었던 제4연대로 전속이 돼요. 지금은 제4연대도 없어진 부대예요. 그 우리나라 군 부대에는 숫자 4가 들어가는 부대가 없죠. 자, 그리고 제2차 인민혁명군의 실질적인 총책 김일광에게서 김지혜가 이끄는 콤서클을 인민혁명군과 합작하라는 지시가 와요. 그리고 평양학원 항공중대를 졸업을 했던 공작원 최일주 일병이 김지혜의 당번병 명목으로 그를 따라다녀. 야, 중위인데 당번병이 있어? 당번병은요, 중대장한 때는 당번병이 없거든요. 몰라. 영외중대는 중대장한테 당번병이 있을 수가 있어. 왜냐면요, 영외중대는요, 영외중대는 중대장 운전병이 따로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 뭐냐. 그래서 그 최일주 일병이 당번병의 명목으로 계속 따라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지회의 연락책 겸 감시 역할을 했었는데 이 여순 사건이 초기가 됐을 때는 이제 김지회가 이제 배후에서 지휘하고 그 최일주가 병사 소비에트를 좀 지휘를 했었어요. 그렇고 지창수 상사가 이끄는 병사 소비에트 남로당 계열이었고 그 적색 장교들의 조직인 콤서클 자신들은 남로당 중앙당 소속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북한의 공작원인 그 김지회 중위에 의해서 인민혁명군으로 소속이 변경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김지회 중위하고 지창수 일병이 소속됐던 그 제4연대. 제4연대는요. 영암 사건의 그 부대예요.
하지만 사건에 그렇게 크게 휘말리지 않았어요, 그두 사람은. 제 사연되는 부대 사건, 그 사건의 영암 사건에 휘말렸었는데 김재하고 지창수는 별개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상부 조직을 통해서 여수에서 새롭게 창설되는 14연대로 이동을 해가지고 혁명군 조직으로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와요. 이거 동영상 아직도 업로드가 17%밖에 안 돼? 아니, 제가 다른 거 인코딩한 거그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연대 지휘부에서는 불온 사상 때문에 평소에 골치를 좀 썩이고 있었거든. 그래서 평상시에 좀 사상적으로 불온했던 다수의 병사들을 다 14연대에 파견을 해버려요. 다 14연대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1948년 5월에 제14연대가 창설이 돼요. 그리고 여기 14연대에 김지휘 중위는 작전참모 보좌관으로 가고, 지창수 일병은 그 연대본부 선임하사관 격인 연대인사과 선임하사관. 자, 선임하사관이면요, 보통 중사편제예요, 선임하사관은. 그리고 그 병사 소비에트 부책이었던 정낙현이 연대본부 정보과 선임하사관. 그래서 요직이 된 거야. 그리고 14연대가 신병을 모집을 했는데, 이 14연대가 이 모집을 했던 그 지역이요, 전라남도 동부 지역이에요. 곡성군, 구례군, 순천군, 광양군, 보성군, 여수군, 고흥군 등. 이때는 순천, 광양, 여수도 전부 다 군이었죠. 이때 지원자가 너무 없어가지고요, 이 사상에 대한 검증 없이 그냥 나 군대 갈래요 하고 지원서 쓰면요, 그냥 무조건 다 입대시킨 거예요. 형식적 선서만 하나고. 왜냐면 이때는 반공이 국시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부 수립 이전은 미군 정도 공산주의를 완전히 탄압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그 우익 진영하고 좌익 진영이 싸우는 거를 이제 치안 문제 때문에 경찰에 출동을 했을 정도였지. 그리고 김구하고 이승만도 그 해방 이전부터 그반 이제 반공 성향이 좀 강했던 사람들이야, 백범하고 우남은. 그런 인물들의 영향력이 행정부에 좀 있었을 뿐이에요. 어쨌든 무조건 입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각 지방에서 좌익 운동을 했던 청년들이 경찰의 수배를 받으면 전부 다 14연대로 입대해 버린 거예요. 꼭 14연대가 아니더라도 이런 청년들이 대부분 군대에 갔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지금은 그 대민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인들은 군 헌병대로 이관이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군대로 입대해서 들어가 버리, 옛날에는 군대로 입대해서 들어가 버리면 행방이 묘연해지는 거야. 그래서 입대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때는 경찰이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요, 뭔가 그 범행 사실이 군대에 입대를 하고 나서 드러나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냐, 그 애니메이션 5인용 시리즈에서 신앙심의병이, 그 뭐냐, 신앙심의병이 군대로 들어온 이유가 조폭이었는데, 그 뭐냐,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뭐냐, 전염병이 그 조용히 머물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군대로 간 거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군 헌병대로 넘어가서 그 영창에 가죠. 영창 정도가 아니고 국군 교도소로 가죠, 남한산성. 어쨌든. 그리고 남로당 전남도 전라남도당 군사부에서는요, 이제 예하 군당에 비밀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좌경 청소년들을 14연대에 입대를 시켜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각종 범죄자들이 오, 군대 가면 무사하다면서 하면서 경찰들을 피해서 군대를 간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거 일도 없어요. 그리고 국방 경비대는 건군 초기부터 이제 군인이
그런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거에 대해서 좀그 미군정이 전혀 제재가 없었어요. 완전한 사상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당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그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도 차기 수필을 통해서 국방경비대에 입대하는 과정이 사상검열 전혀 없었고 충성서약, 신체검사, 구두시험 끝. 입대 절차가 너무 허술했던 걸로 회고를 해요. 그래서 여순 사건 직전에 김지혜가 있었던 14연대 콤서클에는 김지혜, 홍준석, 배명종, 정연기, 김남근, 신일수, 중위 등 경비사관학교 3기들이 있었고요. 다 동기들이야. 참고로 14연대 그 대대장 3명은 경비사관학교 2기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사연대도 약간 비슷한 규모였고. 그리고 지창수 상사가 이끄는 병사 소비에트에는 하사관 80명, 병사. 예, 아, 그러니까 하사관하고 병을 포함해서 한 80명 정도가 있었어요. 이때는 하사관이라고 불렸어요. 지금은 부사관이라고 부르지만. 자, 그리고, 사건의 발단은 이제 제주도 4.3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수에 주둔을 하면서요, 그 제주의 소요를 진압하러 가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육군의 그 제14연대 병영에 가면 그 이제 남로당 계열이 이제 침투를 하죠. 그래서 한개 대대의 장병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죠. 거기서 시작을 해요. 그러고 이제 14연대가요, 그 이미 그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이거 자 이거는 김그아 그래서 그 제주 4.3 사건의 그 반란을 이제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14연대가. 자, 그래서 이 14연대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는 그 무엇이냐? 그 이번 파트를 마무리하고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와, 첫 파트